바로 G14 2부 또 2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데른하고 대화하기 왜 어떤 순관과 포상 울라들에게 말을 듣고 돌아오면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해봅시다. 만약 왕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면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다. 아이데른과 대화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야기해보고. 아하하, 뭐야 이게. 이분이시군요. 여러 마을의 훌륭한 대장장이들을 키워냈다는 분이 딱 한 분 빼고 말입니다. 그 한 명이 누군지는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정보 되게 철저한데? 자, 야, 이 아저씨가 퍼거스 스승이지? 근데 퍼거스 스승이란 게 어디 나와 있는 거야, 그 내용이? 나도 언뜻 듣긴 들었는데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어. 아, 퍼거스가 말하는 거 있나? 왕실에서 온 자라고만. 와, 라오왕세원은 말해야 됩니다. 음흠. 다양한 불편에 대해서 듣고 싶다.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군. 그래. 어, 에일렌! 에일렌 진짜 물건 배달할 때 스승한테 갖다 주라고 해, 퍼거스가. 아, 에일렌 옛날에 되게 귀여워했었는데 요즘엔 미안하다. 너보다 더 좋은 캐릭터가 생겼어. 자, 호미진 곳이다 보니까 알뜰하게 하고 사와줄 게 없어가지고. 자, 뭔가 많이 받았나 보네요. 그래도 지원 물품이 무사히 도착했다. 자, 좋은 캐릭터 누구? 아이, 거의 있어. 누구 또 있어. 어? 자, 아, 저번에 그러고 보니까 베인이랑 여기서 한 판 떴었어. 그러고 보니까 다 기억이 안 나나 보네. 정신 잃었고 소름 끼치는 꿈을 꿨다. 귓가에 붕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상한 꿈말인가요? 징그러운 벌, 아, 모기 소리 이런 건가 봐. 어, 로에 엄청 싫죠? 엄청 크고 징그러운. 다 싫은데? 아, 진짜 싫은데? 그나마 진짜 제일 싫은 거. 다리가 많은 벌레? 제일 싫어. 그런 게 매일 꿈같이 보인다니까요? 리카드 상태 좀 안 좋아 보이는데. 휴가 좀 쓰면 안 돼요? 자, 주문을 맡겨야지. 믿고, 아, 역시, 역시 대장장이 할아버지, 역시. 어? 설렁설렁 하거라. 또 막 쓰러지면 안 되니까 또. 자, 아이들은 뭔가 안 좋은 꿈을 꾸고 있고요. 좋은 캐릭터 기준 뭐냐고요? 내가 좋은 좋은 거야. 있어. 있어. 어? 자, 어, 큰 흉이 질 수도 있다. 액땜이라 생각하마. 자, 일단 뭐 얘들도 안 좋은 악몽 꾸고 있고요. 다른 분들의 그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른 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또 누구 있죠? 이비와 대화. 아이고, 이비 자응. 이비 짱. 오빠가 와서. 이비 짱, 이비 짱. 마영전 이비 짱. 마비노기 이비 짱. 자, 늘 아파 보이는 마비노기 이비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뭐지? 어렵네. 종이가, 아, 설마! 니가 설마! 로젠 파이크? 어, 으흠흠. 엄마 해준단 말이 생각나서 종이 하나를 저만큼 덜 무서워진다고 그랬거든. 아빠가 아주 바빠. 콜록. 잠깐, 옛날 일이 생각나신대. 엄마가 우리 떠나던 날이 자꾸 떠오른대. 아, 악몽이 또 나오고 있구나. 어, 크게 다치면 어쩌냐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아빠가 말인데, 이비 짱. 많이 접어서 드리려 했는데 잘 안 돼. 여러분이 자꾸 입이 괜찮은데 아빠도 괜찮으면 좋겠는데 따흐. 입이의 기운을 조금 북돋아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 설마. 야, 이 미친놈아 진짜. 아니, 조금만 북돋아준다는 게 천개를 하래. 에바세바 아니야 진짜. 아, 100개만 만들어줘 무슨 천개야. 아니,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이... 아니, 밀레시안 호갱이지 이게 뭐야 이거. 아이, 참나. 아니, 이 밀레시안 호갱이지 호갱 이게. 종이학에 1000개가 세트라고? 경매장에 종이학 쳐보라고요? 지금 249개째 접는 중이래. 자, 종이학.
자, 종이야. 100개에 3만 골드, 1000개에 30개? 어? 야, 되게 싼데? 생각보다 싸졌는데 엄청? 야, 바로 삽니다. 바로 삽니다. 이런 건 돈으로 하겠습니다.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런 건 돈으로 갖다 해버린 게 낫다고, 여러분들. 자, 다행히 방송 진행에 방해를 안 받게 됐습니다. 좋아요. 종이가 게다가 1골드라 그래요. 오늘 12시 30분에 종이약 1000개가 300수입이었다고? 오졌다 진짜. 야, 10분의 1로 떨어졌네. 30이면. 자, 종이약 1000마리가 담긴 상자를 슬금히 내밀었다. 나한테 주는 거야? 이건 희미야 미소. 야, 30만 골드짜리니까 비싸게 써라. 아니, 산 거야. 비싸게 쓰라고. 그러니까, 아니, 산 거라고. 하나도 안 어려웠어. 왜냐면 샀거든. 척현님 70수. 오, 바로 했네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의 제스처를. 이거는 뭐 돈으로 다 해결한 거야. 어, 창조경제 옆에 분들 열심히 만드시고 계신데. 아, 금년이 어서와요. 엄마 아빠한테 엄청. 나 엄마 아빠 없는데. 우리 로젠파이크 엄마 아빠 없는데. 패드립 친 거예요 지금 얘? 아빠한테 이걸 전해주러 가야겠다. 마음을 정말 아빠도 괜찮아지시겠지?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 발걸음 났다. 아레디가 나왔다고 했다. 자, 등을 듣고 보니까 다들 사람들 이제 뒤숭숭했대. 꿈자리가 좋지 않은 내용의 꿈을 반복적으로 꿨다는 말이 많았다. 왕성 사람들 비슷한 경우가 많아 찾았는데 쪼가니가 보내는 이상하군요. 자, 이제 다들 악몽을 꾸고 있는 게 밝혀졌네요 지금. 다른 마을도 더 확인하러 가야 합니다. 덤바튼 쪽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엔 덤바튼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덤바튼 에반과 대화. 아, 자, 바로 순간이동체 이용해서 에반 만나러 가겠습니다. 관청. 이빈이 몇 백만 개의 종이약을 받은 거지? 진짜 엄청나다. 아, 천 개씩 잡으래. 아, 솔직히 100개만 잡아도 되는 것을 1000개나 잡으래. 무슨 말이 되나? 자, 에반과 대화 해보겠습니다. 마누스 도와줬다 들었어요. 빠르게 수습할 수 있었다. 지금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자, 뒤에 같이 오신 분은 에일리 왕자 문왕이군요. 왕실에서 급한 소식 들고 온 건가요? 에레인 표와 폐하의 명으로 여기 왔습니다. 이상한 일들이라. 뭐 이상한 게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라 콕 찌어 말하기 어렵네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있어요. 평상시에 웃고 넘길만한 농담에도 날카롭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았다. 심각하지 나쁜 일이 아닌데. 예민하게 신경이 곤두서늘인가. 천기대원 상자는 대체 얼마나 큰 걸까. 마을 평안히 눈을 붙인 지가 꽤 됐거든요. 잠을 자는 게 좀 불편해진다. 네일스와 점심 먹을 때도 비슷한 말을 했다. 네일스는 더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 사소한 걸로 두 배 시간을 뺏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저희 조사하는데 이분도 지금 종이약 마비노기 지금 종이약 시즌이야 지금. 다 접고 있어 지금. 자, 한 집중을. 읏, 왜 아파오지? 충분히 휴식은 취하고 계신 건가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왕성의 전가를 보내도록 할게요. 머리를 식혀주는 게 좋아요. 잠시 쉬었다 하기에 우리말 제격이죠. 왜 대체? 자, 말 안쪽에 해서 사라졌다. 뭘까요? 이거 아니고? 자, 마르헤드 이야기 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르헤드 어딨지? 말 안쪽 마르헤드. 아, 저 있구나. 자, 마르헤드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여요. 잠을 못 자서 그런가요? 그게 마르헤드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괜찮다고 생각해오셨는데 폐하의 명을 따르는 도중이니까 꿈에서 자꾸 그것을 보게 돼서 예타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거 아닐까 싶었는데. 자, 마르헤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자이언트부 멋있다 하고 있고요. 마르헤드. 어? 뭐야? 딱 봐도 켈레 아니여? 너희 둘 친구였니? 이건 설마.
자, 지금이 기회야. 오늘이 아니면 절대 여길 탈출할 수 없을 거야. 내 말 듣고 있어? 단검 어렵게 뻔해온 거니까 네가 들고 있어. 여 참이 알지? 이제 못 닦겠네. 멍청아, 다시 기름을 따줄 테니까 기분 풀어. 아, 이거 마지막에 해피엔딩 나오나요? 이거 케일링이랑 하이엔딩 나오나요 이거? 저 참아, 어쩔 수 없어. 내가 있잖아. 다음 방으로 이상한 소리 나고 있고, 본능적으로 오면 오소소 이 이거 표현이 약간 웃긴데, 오소소 소름이 돋고 신기하게 난다. 야, 정찰해. 우린 가야 한다고 알아? 다들 그래도 그대로 굶어 죽을 거야. 가자, 밖으로 나가야 해. 지금이 다시 나눌 기회라고. 자, 이니 앞쪽을 향해 달아야 돼. 문 앞쪽에 괴물들을 상대하려고? 뭐지? 자, 음식물 쓰레기. 웬 괴물 뭐야 이것도. 자, 야, 눈 색깔 봐. 눈 색깔을 봐. 보라색 케글레인이네 이거. 어? 이거 케글레인이구만. 야, 왜 이렇게 세냐? 야, 왜 이렇게 세냐? 너희들 그러고 보니까 장비도 빈티지고 다 A랭크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세? 스와프해서 담검 들라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사나이는 한방! 어이! 어이! 스매시! 어이! 따샤! 어? 스매 한방이구만! 따샤! 아야! 윈드민! 아! 디펜스? 때려봐! 아! 포션! 됐어. 잡았네요. 저 괴물들이 더 안 나오는 거겠지? 유령 같은 거 봤던 기억 없는데, 뭐, 왜? 오늘 되게 엄격한 손님이 온다. 그 녀석, 그러나 늘 사나운 길을 풀어두니까. 어서 따라와. 뭐해? 자, 부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방이다. 맛있는 음식들 가득하다. 오, 맛있겠다. 난 오늘 닭가슴살 먹었는데 맛있겠다. 자, 저걸 집어먹을 시간이 없어. 최대한 튕겨서 다른 애들 탈출하다 먹자. 으아치. 자, 다시 귀라도 감싸줄까? 귀를 감싸준대. 필요 없어. 그냥 좀 움직이면 괜찮아진다니까. 자, 챙길 수 있는 거 모아야겠다. 자, 병나주에 좀 따뜻한 물건을 찾아볼까요? 자, 온기를 찾아보겠다. 온기를. 쓸만한 거 뭐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 돌이다. 자, 온돌스. 약간 너희들 돈스타브 아니 혹시? 자, 따뜻한 데어지 돌. 자, 하나 더. 세 개면 충분할 것 같아. 엄청 비싸만 쿠키가 있어야 내 기운 좀 먹어. 꽤 맛있어. 어? 단 거를 기억 안 좋아하는 거 기억해 준 거야? 여기서 이 와중에 로맨스. 아, 아니야. 헤헤. 아니긴. 그 금방 갈게. 어서 가서 이 따뜻한 돌도 좀 쥐어줘야겠다. 분명히 손시려워 할 거야. 이 와중에 로맨스 보소. 크, 달달하구만. 어? 달달하구만. 달달해. 자, 뭐 하는 거죠? 야, 뭐 하니? 자, 음식 가져가는 거인 거 보이고요. 울지 말고 이야기하래. 부럽다고. 어? 자, 받아. 이거 뭐야? 어, 되게 따끈따끈하네. 뭐지? 너들을 제가 찾아왔어. 너 자꾸 쓸데없는 짓을. 자, 탈출해. 주머니에 다 넣었고요. 하루 이틀 정도 굽는 건 별로 이상한 것도 아니고. 쿠키 아무리 봐도 너무 달아 보여. 왜 단 걸 안 좋아해? 우리가 그런 거 가릴 때 아니잖아. 그러게. 먹으면 속이 불편해. 이거 정말 맛있다. 나신의 감사 가득하고. 이런데 유령 안 나오겠지? 자, 얘가 살던 건 그런 말 있다. 유령은 자기랑 했던 약속을 안 지켜서 사람이 죽으면 화가 나서 무섭게 변장. 뭐 말이 기냐? 자, 나 엄청 멀리서 왔다니까.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어? 우리가 빠져나 들켰나봐. 망할 사냥개들 풀어. 살려! 노예상 사냥개 도망가고요. 너무 수월하다 제기랄. 자, 여기까지 나오고. 어디죠? 여기 어디야? 새로운 맵인데?
저거만 더 안쪽으로 도망가자. 자, 너무 춥다. 아, 되게 빨라, 야! 저 엘프 저거 진짜, 으흑. 마르헤드, 너 괜찮아? 어, 이름 알고 있는데? 소녀? 어잉? 어잉? 마르헤드? 어? 얘가 마르헤드 아닌가? 왜 소녀가 소년한테 마르헤드라고 하는 거지?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아파 안 출발했을 거야. 호들갑 떨지 마, 바보. 할로윈 이벤트 했다 저택 아니라고? 내가 그걸 안 했어. 그때 못했어. 자, 무상 이상한 귀신 뭐야 저건 또? 저거 그거 아닙니까? 자식이 어디서 지금 저기 필리아 대륙에서 건너온 거 아니야 이거 그? 저거? 아, 기분 나쁘게 하고 있어. 엘프 소년의 체력. 어, 하이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스매시 카운터 라볼. 어? 스매시 라볼 카운터. 아, 옛날 방식으로 싸라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하라고? 싫어. 난 나만의 방식으로 싼다. 하나! 둘! 스매시!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안 되나? 라볼트. 뭐 똑같네, 근데. 솔직히. 다를 게 없네요. 다를 게 없네. 카운터 해주고. 아, 죽으면 처음, 아, 죽으면 처음 다시야? 유령 꼬마 여자애, 의미의 소녀 가발 줬던 애. 유령 꼬마 여자애? 뭐지? 뭐지? 의미의 소녀 가발 줬던? 뭐지, 뭐지? 메르에 말하는 거. 메르에 말하는 거? 케일렌의 원래 이름이 마르헤드라고 하던데요? 그건 또 어디 나온 거예요? 설마 뒤에 있는 거 지금 스포일러 하시면 쫓아입니다, 지금. 설마 뒤에 있는 거 스포일러 하진 않았겠지, 설마? 아, 벨리사! 아, 벨리사 때 한 건가? 벨리사, 벨리사 오랜만이다. 저택 때랑 똑같아. 뭐, 아, 아, 왜 오지 마! 깜짝이야. 벨리사. 너무 오래해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했었는데. 오리인 줄 알고 고객센터 문이, 아, 그래요? 아, 그걸 또 스포 당한 것이야? 아, 오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했다. 소리를 알려주시네. 야, 저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웬만하면은. 제발 스포일러 제발 하지마. 제발 오늘은 진짜 평소에 방송 보신 분들 오늘 하루 밴입니다. 제발. 고객센터가 스포했어. 자, 일단 해치웠고요. 혼자서 무섭단 말이야. 자, 엘프 소녀 있는 거 스트리머라 스포당했다. 자, 사냥개를 풀었고 닭멍어리 숨어있자. 단거 없는 음식도 다 훔쳤잖아. 잘 숨어있지는? 되게 둘이 친해 보이는데요, 엄청? 어드컨커 이상한 냄새가 난 방이다. 막다른 방이네. 옷장 정도 충분히 숨을 수 있겠다. 자, 여기 숨어서 당분간 숨어있겠다 하네요. 와, 이 또 새로운 맵이네요, 이거 뭐야? 반대 옷장에 숨자. 왈! 왈왈! 정원까지 나돌아다니 모양의 쥐새끼 같은 녀석들! 어서 찾아! 기껏해 꼬맹이다. 멀리 못 갔을 거야. 하필이면 오늘 귀중한 거래를 안내려야 잔뜩 날이 서인데 말이지. 어, 어떡해? 여기까지 따라온다. 빨리 들어와 숨자. 점점점. 뭐해? 이러다 들키겠어. 사냥개가 냄새를 맡을 거야. 둘 다 숨을 수 없어. 그래도 문에 걸쇠 있으니까 한 대 못 빠져나오겠지.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거 이리 내놔. 너보다 나한테 필요하니까. 더 안쪽으로 들어가. 말해도 무슨 이, 무슨 짓이야? 뭐죠, 뭐죠? 너 설마 미쳤어? 같이 탈출하기로 했잖아. 따돌리고 금방 올 거다. 누군가 이런 일 해야지. 자, 옷장에 넣어버리고, 자, 잠금장치를 걸어버렸습니다. 약속할게. 이 약속은 정말 지켜야 돼? 아, 사망 플래그 오지게 넣죠. 저들의 애기들 이런 결혼 국수한 걸 먹는데. 그래, 조금 이따 봐. 어떻게 했더라? 엄청 뜨거운 열기에 사람들이 비명과 함께 가득 허공 말고 뭐지? 아, 이때 그 저거 불난 거구나. 여기 아직 생존자가 있어. 아, 괜찮니? 연기 들이지만 조심하고. 자, 무사히 어서 내 손을 잡으렴. 다른 친구가? 이름이 뭐니 아가? 저는 마르헤드예요. 해치워나 노노? 좀 따봐 노노.
자, 이때 마르헤드라는 이름을 썼구나. 아, 본명은 마르헤드가 아니네요. 이름이 없었나봐. 그럼 원래 아닌가? 혼란스러워서 힘이 학용했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꿈속에서만 유난히 선명히 보여집니다. 아, 이렇게 해서 탈출한 거구나 마르헤드가. 어, 저를 도와줬던 것이 틀림없는데 얼굴 기억이 잘 안 난다. 불길에서 탈출하지 못했죠. 끝내 만나지 못했거든요. 지금 이름 빼고는 전부 묻어보기로 했는데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들이 그림자한테 늘 따라다니는 기분이네요. 점점. 그때까지 저를 구했어요. 이미 한 번 죽을 거야. 뭐. 자, 케일린이 딱 구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뭔가 오랜 시간 방황했습니다. 안드라스와 엘레인 페어,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자, 누군가를 진정을 믿고 뒷받침해 주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온 거라고 말입니다. 저를 구해줄 그 아이처럼 저 누군가를 위해 선뜻 나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마음가짐이구만. 묘화의 그 꿈에서 다시 보기에는 그 친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추측은 길을 잃게 될 뿐이라고 류엘린이 말해준 말이 생각하네요. 이럴 때에서 제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자면 곤란하겠죠. 페아의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아서 이런 고민을 마땅히 이야기할 것이 없었기에 제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로젠 파이크님. 호위병에는 제 역할이 부끄럽습니다. 관측에서 에바님 말을 들어보니까 덤바튼 주민들도 밤에 악몽을 꾼다라고 되어있고요. 대체 이 이상한 악몽이 계속된 이유는 뭘까요? 좀 더 서둘러야겠습니다. 탈틴으로 이동하고 해요. 자, 누군가 의도적으로 악몽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말에 따라서 탈틴으로 가보지 않았고요. 좋습니다. 자, 이 탈틴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탈틴의 피에릭과 대화. 오, 피에릭이네요. 오랜만이들 탈틴으로 꺄가오 꺄가 꺄가오. 자, 꺄가 꺄가오. 탈틴 보러 가겠습니다. 탈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피에릭이 원래 그냥 떠돌이 NPC였어. 원래 떠돌이 NPC였는데 탈틴에 정착을 시켰어. 아마 인기가 좀 많아서 정착시킨 느낌인데 약간. 솔직히 피에릭이 좀 약간 괜찮았거든. 캐릭터가 좀 약간 이쁘기도 하고. 그지? 캐릭터 좀 약간 매력적이었고. 자파점. 피에릭. 자, 먼저 마르헤드랑 대화해보고. 탈틴 간만에 들리게 되군요. 방황한 얼굴 많이 보입니다. 자, 피에릭 그날 물어보도록 할까요? 아, 오랜만 피에릭이. 얘 남자로 밝혀졌죠? 근데 아마 제 기억에. 마르헤드씨? 어, 잘하네. 탈틴을 떠난 대로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아, 하긴 안드라스랑 같이 있었던다니까. 왕승 어때요? 월성이 떨어지게 하고 저도 큰일 날 뻔했다. 그러게 바로 옆에 있는 거 보소. 야, 너 진짜 죽을 뻔했는데? 베이릭 시드님이 지나서 첫 만남이었죠. 진땀 흘리고 있더라고요. 으흠. 저는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자파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G9S2에 2에 나온다고. 그지? 외출을 꺼려 하고 있는 건가요? 요새 저기 북동쪽 묘지에서 누가 자기를 막 잡아간다고. 혼비백살. 어잉? 북동쪽 묘지에서 누가 막 잡아간다. 아이들이 일어났다. 아이들을 인신매매한다. 납치한다고? 잠꼬대 잠꼬대. 아, 실제 아니고. 아, 애들이 어서 와요. 고생하셨어요. 자, 몇 번이나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이들 밤엔 자주 밤에 설치나봐요. 피리 굵고 낮게 목소리를 깔고 연구해서 들을 바와 들을 훈련했다. 스산한 한밤중 마을 공동묘지에서 홀로 걸어다닌 내 뒤에서 들려오는 저벅거리는 발소리. 마르헤드 맞다. 유령이 약하지? 정말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지만 견딜 수 없이 호기심인 당신. 살그마이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자 나와 눈이 마주친 건 인형? 쾅! 나를 놀라게 만들 신용했다. 어, 별로 안 놀라시네요. 실로즈팍이 달라. 브랜드 아주 깜짝 놀랐는데. 그냥 얘는 좀 표제 밝아 보이는데? 묘지에서부터 그런 수상한 놈이 자꾸 꿈에서 찾아온다네요.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애들이 그런 꿈을 꾸는 게 우연히 일치 아닌 것 같다. 엘프 사냥 부분들이 요새 참 분주하시더라고요. 어, 매일매일 부엉이도 날리고. 으르렁대덩 자이언트 사냥 부분들이랑 마을 외곽 산책을? 오잉? 산책을 한다고?
오잉? 어떻게 된 거야? 마을 안쪽에서 손을 잡은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럼 오해 있나 봐요. 자, 좀 잠을 설치긴 하지만 아이들이 시달리고 있으니 어른들이 약한 모습 볼 수 없잖아요. 어, 되게 긍정적이야. 아주 좋아. 어, 좋아 좋아. 내 매력을 이제 알아주는 거예요. 얘 남자 맞네. 나한테 브렌다밖에 없으니까. 아, 브렌다를 좋아하는구나. 몰랐다 야. 어? 그거 몰랐다. 탈티는 마찬가지인데 탈티는 어린애들이 좀 더 증상이 심해지고 있고. 자, 한 군데를 더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티르코네일 말입니다. 아, 티르코네일 왕궁령 아니지? 맞다. 여러분, 티르코네일 그거 부족이에요. 그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약간 부족장들이에요. 부족장. 진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어? 공식으로 제게 명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아, 귀찮은 데도 있네. 그래! 티르코네일도 밀레시안의 고향이니까. 자, 티르코네일 방문하고 가봅시다. 어? 오케이. 티르코네일 노라와 대화. 티르로 가볼게요. 티르코네일. 여러분 추천과 유튜브는 팔로우, 트위치는 구독하기. 아, 아니지. 유튜브는 구독하기, 트위치는 팔로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티르코네일은 카르올론족 후손들이 모여 사는 시골 촌동네. 근데 시골 동네 맞아. 솔직히 틀린 말 아니야. 시골 촌동네 틀린 말 아니야 진짜. 자, 어머 로젠 파이크 씨 오랜만에 뵙네요. 데이아를 도와줬다면서요. 처음 본 분이시네요. 문양 왕실 귀한 분께서 웬일이세요. 마레드. 자, 별탈 없는지 확인차 들렸다. 우리 마을은 늘 어려운 가운데 잘 헤쳐나가는걸요. 약간 뭔가 좀 퉁명스러워진데? 그러니까 뭔가 퉁명스러워진데? 제가 혹시 말 실수한 걸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르애들이랑 노라의 그 포트레이트를 잘 봐. 일러스트의 차이야 이게 바로. 어? 얘는 현실시대의 그 라우왕성이고 어? 티르코네일의 독립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계시고 여긴 다르고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또 그렇게 팩트팩이 있어요. 근데 난 옛날 일러스트 좋은데? 실격이에요. 아, 요즘 되게 날카롭게 반응한다. 피라 삼촌 또 혼나겠네. 낯선 부모님 일단 움츠러들게 돼있다. 어허, 달덩이 떨어지게 돼있고 밤마다 끔찍한 경우 여기도 똑같죠? 꿈에서 말이에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에 에어싸죠. 깊숙한 후드를 눌러쓰고 얼굴 잘 보이지 않아요. 쾌사라 같은 느낌인데 약간? 모자 안쪽으로 누시더라도 그 사람 눈이 아우 너 무서운데? 왜 이런 거 없어? 그 꿈인데 일을 하면서 흠칫거리게 있다. 여가 들리시는 분들도 푹 주무시는 걸 이렇게 본 적이 꽤 되었다. 갑자기 자다가 깨어나서 방을 바꿔달라는 사람이 있다. 깨끗하고 조용한 걸요. 이렇게 한적한 곳이잖아요. 어떤 여자아이가 뛰쳐나와서 힘이 빠졌던데 혹시 엇갈리지 않아요? 누구지? 로젠 파이크 씨 같은 밀레시아 같은데 머리색도 유독 진하고 옷차림이 나랑 비슷한 느낌이다. 설마 타닐레임은 아니겠지? 설마 걔는 지금 딴 애 있는데. 동해에 있던 분이 워낙 아름다워서 기억이 나왔거든요. 이상하네. 여성분은 밀레시안으로 뭐야? 이제 떠올랐네. 뭐지? 그 밀레시안 누군데? 설마 타닐레임? 물루핀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멀리 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에 또 로젠 파이크씨 고마워 노라. 다음에 또 봐. 타닐레임이야? 오랜만이네? 자, 상태 어떤지 한번 봅시다. 한번 타닐리의 상태가 어떤지 봅시다. 티르크네 어딘가에 있는 타닐리인가 대화하자. 자, 어딨나 보면은 또 퀘스트 있겠지. 저기 보자. 쭉 한 바퀴 둘러보고. 아, 내가 지금 찾아야 돼 이거? 이거 진짜 귀찮게 하는 거 뭐 어딨어? 야, 타닐 어딨어? 타닐 얘 분명히 얘 초보 복귀 아이다 보니까 어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어? 탄일, 탄일. 여기 없고, 여기도 없고. 위치 알려드릴까요? 어, 잠깐만요. 내가 한번 찾아볼게. 찾아보고 없으면 없으면 물어볼게요. 나갔다. 어디 있을까? 얘랑 일단 말해야 돼. 대화해보고. 왠지 촌장 던컨 촌장한테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 얘 아니고 여기 없고요. 그럼 마을 중앙에도 없고, 그지? 지도 검색 안 되나? 설마. 지도 검색 됐어. NPC 탄일님 없어. 없어 없어. 어디 있어? 자, 생각해요. 내가 탄일님이라면 어디 있을까? 목축지? 훈훈. 가보자 일단. 내가 탄일님이면 어디 있을까? 던컨 총장 마을 광장인 줄 알았는데 없네. 어디 있어요? 이제 알려주세요. 슬슬. 어디 있습니까? 슬슬 찾아가겠어 이제. 묘지에 있다고? 방금 전 묘지 지나쳤는데? 가보자 이제. 어, 길도 안에 인사 좀 하고. 로데 하이하이. 안녕하셔유. 묘지에 있다라. 묘지 어딨지? 묘지. 어잉, 탕님 여기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있다고 했는데, 어, 기적의 시야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봤다고 탕님 지나쳤다고? 어, 나이팅헤이 어서오세요. 내가 지금 탄일님 지나쳤다고? 어디? 어잉? 지나쳤다고 내가? 내가 지나쳤다고 탄일님을? 무슨 소리야? 안 보였는데. 자, 묘지 딱 들어와서 왔어. 딱 왔어. 자, 없어. 어딨어? 아! 아, 이건 좀, 야, 위장막이잖아 이거는. 야, 가뜩이나 초록색 머리인데 초록색 잔디밭에 위에 있으면 어떻게 이거 또. 어? 없어요. 없네. 야, 니 좀 비켜봐. 아, 말 걸었지. 아, 오랜만이네. 아, 뭐야, 너구나. 어, 드디어 오랜만에 본다. 야, 오랜만이다. 나는 처음 왔어 여기에. 처음으로 온 게 여기였다고. 너도 그렇잖아, 그지? 약간 상태가 아직까지 뭐 엄청 나빠 보이지 않은데. 뭐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건가? 이상한 길이 어디로 이어지나 말도 있었지. 어, 눈 이상했어 눈. 여기다 나가려고 했는데, 어, 얘 정신치료 좀 받아야겠는데? 뚝하고 뭐가 끊겼냐. 아, 그래, 부엉이도 안 오기 시작했어. 나갈 수 없었고. 뭐야 뭔데 부엉이도 왜 안 와. 여기 왜 왔더라? 왜? 탄일의 상태 약간 이상한데. 초심을 떠올리라. 근데 아무것도 없어. 달라질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너한테 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더라. 그래도 소용이 없었지. 나 여기 왜 있어? 왜? 더 혼란스러워진 모양이구나.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어떤 여세의 목소리 들었다. 어, 백화영님 어서오세요. 아, 포들라. 풀숲 받는 느낌은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어마, 당신은 밀레시안. 그리고 또 밀레시안. 부관님이 없어 내가 데리러 와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리라는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이 사람 탄일린 여성에서 보았던 그 여성이다. 검은 대리교단과 관련된 이분이 확실하다. 아무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어요. 너 체포할 거야 너. 다짜고짜 힘으로 밀어. 나의 베임네콩은 피엘렌과 다르다며 밀레시안. 자, 내 이름은 포들라. 그분의 검은 날개를 두르는 거 허락받으면. 자, 검은 날개라고 나왔습니다. 검은 날개. 검은 날개라는 그 힌트가 나왔어요. 마비노기 주신 중에서 검은 날개 쓰는 애는 지금 모리안밖에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내 기억에. 모리안 말고 또 있나요? 없잖아. 아, 걔. 신들의 왕. 누아자. 모리안 누아자. 요 정도밖에 없는데. 자, 귀찮은 걸 줄줄 달고 이거요. 자, 섣브랭드는 곤란해요. 힘을 겨루고 싶지 않다. 스스로 충분히 생각 정리했지 않니? 야, 따라가면 안 돼.
본인이 동의되었으니까 이번 가야 할 시간입니다. 야 가면 안 돼. 그녀를 막아선다. 무기를 꺼내 전투자 조치했다. 어쩌지? 곤란한걸요. 데이르블라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군요. 뭐야 그리고 띵. 아 이것들이 진짜 개나 소나 진짜 밀리시아 공략법 누가 다 공유해가지고 진짜 이거 아 이 감각 어디선가 잊어버려요. 밀리시안 기억 속에 깊숙하게 묻어버리세요. 별로 중요한 일 아니었잖아요. 뱀의 눈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뭐에 무리가 거니요. 적당한 시일로 다시 만나게 되겠죠. 아 이것들이 누가 공략법 이거 진짜 공유 누가 했어요. 이거 누가 퍼뜨렸어. 이거 꿀팁 영상에다가 진짜 당신과 당신을 아주 나의 누구와 같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공략당했습니다. 또 따오 뭐야 여기 왜 왔던 걸까. 이상하게 머리가 욱신 거니까 어 기억을 못하네. 자 기억을 못하네요. 우리 밀레시안 기억을 못해. 무슨 일이야. 이런 거 처음인데 마비노기 하면서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 눈만 번쩍 뜨면 하여튼간 뭐 뱀의 눈? 그거 뭐야 대체. 누구야 그 뱀 눈 거. 자 로젠파이크님 어디 계시던 건가요. 머리 한 개 묵직하게 느껴진다. 음흠. 다른 마을과 어허 걱정이 마찬가지네요. 어허. 자 왕성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어떤 순간과 포상 2화 마쳤습니다.